빠삐용입니다. 와우 친구들, 빠삐용 아저씨예요. 이번 영상은 스쿠터하고 매뉴얼 바이크의 구조적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운동 성능, 운동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쿠터 모형은 제가 없어가지고 일반 매뉴얼 바이크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매뉴얼 바이크가 있습니다. 매뉴얼 바이크는 보시다시피 차체 중간에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뒤쪽에 스윙암이 있습니다. 스윙암에는 체인과 뒤에 휠 요것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쇼바가 있어요. 스프링 보이죠? 그죠? 지금 나눠볼 이야기는 현가하 질량이라고 하는 언스프릉 매스, 그리고 현가상 질량이라고 하는 스프릉 매스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가하 질량은 말 그대로 현가장치, 서스펜션의 아랫부분에 몰려있는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보시면 여기 요 까만색 그 캘리퍼 부분하고 타이어, 휠, 프론트 디스크 로터, 이것들이 현가하 질량에 포함이 됩니다. 프론트 같은 경우에 뒷부분의 현가하 질량은 서스펜션의 작동적인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텔레스코픽 서스펜션 방식이라서 요 아랫부분, 그 캘리퍼까지 포함되는 요 부분 전체가 다 현가하 질량으로 쳐지지만, 트레일링 암 방식의, 리어 스윙 암 방식의 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랫부분이 100% 다 이게 현가하 질량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서스펜션의 작동 부분의 차이이기 때문에 스윙암에, 이 스윙암이 걸려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현가하 질량이 맞지만 이 무게 전체가 100% 다 현가하 질량으로 작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어는 일단은 이 현가하 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드 홀딩력이라고 해야 되죠. 도로를 우리가 그 범프 구간, 요철 구간을 지났을 때 쿵 하죠. 특히 맨홀 뚜껑이나 도로의 움푹 파인 부분을 지나갈 때 현가하 질량이 가벼울수록 바퀴가 도로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줄어요. 서스펜션에서 충격을 쿵 흡수하고 다시 서스펜션에서 이 바퀴를 꾹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원래 서스펜션의 그런 이제 뭐 서스펜션 세팅에 따라서 리바운드가 조금 느리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쿵 들어갔다가 나오는 서스펜션이 뽑히는 속도가 느려서 약간 바퀴가 공중에 붕 뜬다고 해야 될까요? 도로를 잠시 동안 바퀴가 이럴 도로를 잡지 못하는 그 시간이 생기게 돼요. 이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한 제동력이 필요할 때나 아니면은 가속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트랙션이라고 하죠. 가속력이 필요할 부분에 바퀴가 도로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또 이거죠. 오토바이 디쇼바가 터졌는데, 특히나 고성능 오토바이들 디쇼바 터졌을 때 타보신 적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똑바로 탈 수가 없어요. 맨홀 뚜껑이나 요철 지나갈 때마다 스프링의 장력만으로 뒤에 스윙암이 움직이는데 그냥 출렁출렁 통통 그리기도 하지만 가속했을 때 바퀴가 붕 뜹니다. 공중에 오토바이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퀴만 뜨니까 붕 떠서 이게 슬립이 나요. 그래서 가속할 때 부악 이렇게 그 트랙션을 받아서 가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울컥 울컥 꾹꾹 끓이면서 바퀴에 슬립이 나면서 꾹꾹 끼끼 끓이면서 이렇게 가속이 됩니다. 똑같아요.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은, 자, 요런 형식의 구조가 우리가 보시면은 그 맥시 스쿠터라고 하죠. 고배기량 고출력 스쿠터들, 티맥스나 뭐 여러가지 종류들의 스쿠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쿠터들은 차체 정중앙에 엔진이 가도록 하고 뒤쪽에 스윙암 방식으로 해서 변속기, CVT 변속기를 거쳐서 벨트나 체인을 이용을 해서 스윙암 쪽에 달려있는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방식은 거의 매뉴얼 바이크의 그런 지오메트리와 거의 흡사하게 설계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이하의 쿼터급이나 125cc 이런 급의 스쿠터들을 보시면은 그게 아니에요. 엔진은 스쿠터, 그러니까 오토바이 뒤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뒤쪽 스윙암 자리, 스윙암 자체가, 엔진 자체가 스윙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쪽이 전체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현가하 질량이 엄청 무거워져요.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은 범용성, 엔진을 하나 개발해두고 이 스쿠터, 저 스쿠터, 요 스쿠터 여러 기종에다가 그냥 꼽아 넣기만 하면 됩니다. 차대를 맞춰가지고 대량 생산, 양산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중저가형 스쿠터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구조도 간단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저렴합니다. 근데 사실 쿼터급 미만 스쿠터에서 운동성을 이야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해요. 사실은 스쿠터의 그런 장점이 뭡니까? 편리함이죠. 편리함을 위해서 거의 많은 부분 운동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한 그런 경우가 되는데 현가하 질량, 스프링 아래의 질량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뒷바퀴의 그런 빠른 노면을 노면 추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면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현가하 질량이 무거워지면은 반동이 아니지 그 디카 이게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무거운 그러니까 현가하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움직임이 반응이 느려집니다. 둔해져요. 한 박자 반 박자씩 원래 매뉴얼 바이크면 이런 식으로 타탁타탁 끓이면서 노면에 대한 그런 충격을 흡수하고 원상 복구시키고 이거를 빠르게 재빠르게 이렇게 해주는 반면에 현가하 질량이 무거운 경우에는 이 반응이 더딥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뱉어줘야지 도로에서 바퀴가 뜨지 않고 이어져 가는데 붕 떠서 늦게 떨어지고 붕 떠서 늦게 떨어지는 현가 질량이 무거워지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쿠터들 특히 보이저 같은 것들 있죠. 스쿠터 길고 무겁죠. 현가 질량 무겁습니다. 유턴 돌릴 때나 이럴 때도 요철 구간 돌아가시면 스쿠터가 보면 이렇게 막 헤드뱅잉 하는 것처럼 앞뒤로 쿵쿵쿵쿵 거리죠. 물론 서스펜션 세팅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현가 질량이 무거워서 이런 반응이 생기는 것들은 서스펜션 세팅을 아무리 하더라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현가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서스펜션의 그런 반응 속도에 대해서는 좀 더딘 감이 있지만 현가 질량이 무거우니까 그 트랙션 확보, 접지력 확보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면은 스쿠터는 약간 포르쉐가 리어 엔진의 뒷바퀴 굴림이죠. 거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쿠터도 리어 엔진의 뒷바퀴 굴림. 뒤쪽 바퀴축에 하중이 굉장히 많이 실립니다. 물론 포르쉐랑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 쉽게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저는 포르쉐를 타보지 않았습니다만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에 엔진이 실려 있어서 트랙션 확보가 다른 후륜구동 차량보다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가속에 굉장히 유리하다. 다만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가속에 유리하고 잘 나가지만 이게 커브길을 돌아갈 때 한계 속도가 비교 속도 높다. 근데 이 한계 속도가 높은 대신에 그 한계를 넘어버린 순간 갑자기 D가 날아가 버린다. 매뉴얼 바이크랑 스쿠터를 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가 질량이 무거운 스쿠터 타는 방법이 다른 이유는 스쿠터는 보세요. 그냥 내가 원할 때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돌아갈 때 그냥 훅 커브 돌아가면서 스로틀 바로 제낍니다. 125cc 가지고는 솔직히 정말 빗길 똥 타이어 아닌 이상 추운 날 아닌 이상은 스로틀 불어 제낀다고 해가지고 뒤가 날아가지 않아요. 특히 이런 여름 날씨에 뭐 팀선 타이어 있죠. 팀선 타이어 정도 급 되는 그런 타이어를 꽂고 훅 불면서 타더라도 안 날아갑니다. 뒤가 쫙 잡혀가지고 쫙 막 돌아갑니다. 기분 좋아요. 앞에 치마 벅벅 끊기고 막 기분 좋게 잘 돌아갑니다. 좌회전 신호 받아가는데도 뒤에서 풀스로틀로 가속해서 쫙 돌아도 잘 돌아가세요. 근데 한계 속도 이상 125cc가 낼 수 있는 속도 이상 넘어가죠. 아니면 온도 조건이 조금 안 좋든지 이러면은 스르륵이 아니고 뒤가 훅 날아가 버려요. 갑자기 일반 매뉴얼 바이크는 아니죠. 이쪽에 트랙션이 솔직히 무게중심이 이런 4기통 리터급 바이크들은 제가 한번 해보니까 요 스프링이 아니지 스탠드 사이드 스탠드 턴을 하면서 대충 느낌을 보니까 앞쪽으로 지나치게 무게가 많이 쏠려 있어요. 그만큼 뒤쪽으로 무게가 별로 안 쏠려 있다는 말이거든요. 트랙션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커브길 돌아갈 때 요전에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죠. 커브길 돌아가는데 스로틀 싹 불었다가 트랙션이 확보되고 잘 돌아갔어. 이제 탈출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네. 괜찮다 싶어가지고 훅 불었다가 훅 불면서 훅 돌아가서 자빠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매뉴얼 바이크들은 그런 식으로 트랙션 확보 아주 예리예리한 그런 칼날에 서 있어요. 그래서 코너링을 할 때 커브를 돌아갈 때 스로틀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에 반면에 뭐 125cc급 뭐 250cc급 스쿠터들은 스로틀에 대해서 굉장히 스로틀 컨트롤에 대해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훅훅 불어도 덜 날아갈 일이 거의 없다. 물론 엑스맥스나 이런 300cc가 초과하는 쿼터급 스쿠터들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300cc급 스쿠터들은 타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125cc급 스쿠터, 보이저, 뭐 PCX 이런 것들을 타본 바로는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득 생각난 김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시내에서 스쿠터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타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배달을 하면서 저 피자집 배달도 했었습니다. 뭐 하면서 솔직히 매번 똑같이 타면 재미없잖아요. 오토바이도 그죠? 그래서 뭐 요래도 타보고 저래도 타보고 커브길에서 뭐 스로틀도 더 감아보고 물어보고, 이게 스로틀 컨트롤 하는 거는 매뉴얼 바이크나 스쿠터나 똑같아요. 근데 다만 한계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뒤에 트랙션이죠. 리어 타이어에 대한 하중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기본적으로 이미 실려 있는 것과 아니면은 내가 하중을 실으면서 트랙션 컨트롤 하면서 타야 되는 것과 차이가 좀 있죠. 뭐 난이도로 따지면은 스쿠터 쪽이 커브길을 돌아가기, 커브길 연습하기는 수월합니다. 근데 한계점은 스쿠터는 매뉴얼 바이크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에요. 물론 티맥스 같은 이런 맥시 스쿠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탔던 기종들의 오토바이, 뭐 스쿠터는 제가 PCX, 보이저 뭐 이런 것들만 125cc 250급만 타봤으니까 그 이상은 안 타봤어요. 그것들과 일반적인 매뉴얼 바이크 XCV 250, 뭐 R1000, TL1000 뭐 요런 류들의 바이크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더라. 근데 그거 뭐 때문에 이런지는 대충 뭐 요런적으로 설명이 되겠더라 해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아 요런거 있다, 그냥 뭐 똥누다가 심심해서 지하철 타고 갈 때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주제 있으면 또다시 그런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